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보넷 모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둘레는 60cm 사용할 거고요. 총 길이는 28cm예요. 중간에 뒷부분에 10cm 정도가 없는, 챙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탑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 크라운 부분, 세 번째 부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부분 그릴 건데요. 8 곱하기 8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려놓은 게몇개 있는데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미리 몇개 정도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내가 8cm짜리 하겠다, 몇 cm짜리 하겠다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일이 그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머리 둘레까지 미리 계산해놔서 그것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 그려놓고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으면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 탑은 오늘 이것으로 대신할 거고요. 여러분은 8 곱하기 8에서 8, 8 잡으셔서 원 그리시던가 아니면 4분의 1로 종이 접으셔서 저번과 같이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크라운 부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8 곱하기 52cm인데요. 지금 원의 둘레가 50인데 26cm 사용할 거고요. 얘는 5cm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 길이는 26, 여기는 8cm입니다. 먼저 30cm 정도 그리시고요. 직선으로, 여기도 직선으로 놓고 부림 그리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cm라고 그랬어요. 높이는 그러면 8cm 되는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8cm 되는 이 부분이 8cm였습니다. 5cm에 체크하시고요. 8cm만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부분에 기초되는 부분만 우선 체크해 놨습니다. 8cm 할 거고요. 여기도 8cm, 여기는 5cm, 5cm, 여기는 8cm 할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크라운 모양인데요. 우선 이 부분이랑 이 8cm 잡은 부분이랑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작점은 8cm지만 끝나는 부분은 6cm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cm 시작해서 폭이 좁아지는 6cm입니다. 2분의 1 지점에서 1.5cm, 2cm 여러 번 한번 대보셔 갖고 이쁜 데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1cm, 얘는 1.5cm, 얘는 2cm예요. 이 중에서 선을 이쁜 거를 본인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1.5cm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그리시고 얘도 아래로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8cm짜리예요. 근데 저는 6cm로 하겠다 했으니까 6cm 지점에 다시 한번 점 찍어주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6cm 먼저 저는 점을 찍을게요. 6cm하고 이 부분하고 다시 연결해 줄 거예요. 모자 그리실 때 주의하실 때 여기 직선 어느 정도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8cm 사용하실 분이고요. 이 부분은 6cm. 더 줄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머리 뒤통수 부분이 너무 많으면 머리 위로 탑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 마이너스 2cm에서 줄인 거기 때문에 8cm 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6cm, 8cm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6cm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머리 윗선, 크라운의 윗선하고 아랫선 수치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탑이 52cm였어요. 머리 둘레가. 그래서 얘는 반절이기 때문에 26cm가 나와야 되고요. 이 선은 26cm가 나오고 여기는 머리 둘레 선이기 때문에 60c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하면 얘는 30cm가 나올 거예요. 자로 측정을 해서 26cm 부분에서 스톱을 해주실 거고요. 아랫변은 30cm 부분에 스톱을 해주시고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크라운 부분은 끝나는 겁니다. 수치 자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변은 30입니다. 이 부분에 그러한 모양을 하나 줄 건데요. 5cm 하겠다고 했습니다. 5cm 부분에 직선으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1.5cm. 1.5cm 할 거고요. 직각 부분 이용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쁜 선 찾으셔서 그려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손으로 그려 줄래요. 그리고 나중에 부린 부분이랑 한번 보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모양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은 모두 그렸고요. 8cm, 6cm로 했고요. 윗변 둘레는 26cm, 아래는 30cm. 이 부분은 머리 둘레 기준이고요. 앞에 부분, 별표한 부분은 직선을 유지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부린 부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랫선에 먼저 직선을 그려줄 거고요. 여기는 12cm 곱하기 60이에요. 머리 둘레 30으로 2분의 1이니까 그릴 거고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도 5cm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12cm 되는 부분에 길이 부분 먼저 체크할게요. 7, 8cm로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7cm 해놓고 8cm도 해보고 연결을 해서 이쁜 선을 찾을 거예요. 위쪽도 10cm 먼저 체크해 놓고요. 10cm 체크하고 11cm 체크하신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실 거예요. 윗선, 아랫선 아까처럼 직선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이 둘레 재고, 둘레 재고, 이 뒤통수 부분에서 모양 넣은 다음에 마무리할 거예요. 안내선 먼저 그렸고요. 조금 여러 개를 그려놓고 제 마음에 드는 선을 찾을 건데요. 10cm 부분 체크하실 거고요. 제가 30cm, 33cm. 이 아랫변은 그렇게 수치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윗변이 머리 둘레기 때문에 30인 것만 기억하시고, 이 수치가 30cm가 여기가 맞는지만, 길이 확인하신 다음에 고정선으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cm 되는 부분에서 직각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5cm 부분은 뒷부분이 없는 모자라고 제가 했고요. 이 뒤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이 아랫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오려서 다시 보정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대략적으로 맞춰놓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 이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없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끝날 거고요. 얘가 그냥 없어지면 섭섭하니까 이 부분의 2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 연결해서 모양 한번 넣을게요. 1cm 팠고요. 중간 부분에서요. 이 부분은 직선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불임을 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안 맞으면 보정 작업을 조금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적으로 다시 그린 다음에 3번까지 완전히 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정 작업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린 것 같고요. 앞은 12cm, 여기는 10cm고요. 머리 둘레는 30cm. 여기를 기준으로 30cm 한 거고요. 자, 그책 밑에 부분은 이 각도에 따라서 이 cm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크면 많이 처지는 거고, 수치가 적으면 거의 수평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이것까지 오려서 불임이랑 크라운이랑 한번 보정 작업 하겠습니다. 여기도 앞부분 직선이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 그리고 나셔도 이 둘레가 정확히는 25cm예요. 5cm가 마이너스 5cm가 됐기 때문에 25cm가 맞는지 두 번, 세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 크라운 부분하고 C 불임 부분 오려왔는데요. 센치 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원래는 30cm, 머리 둘레 60cm였기 때문에 30cm가 나와야 되고, 뻥 뚫어진 부분까지는 25cm, 아랫부분은 25cm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려져 나갔어요. 그런데 크라운이랑 연결해서 크라운 부분도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을 이용할 건지 이 부분에서 좀 보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선이 연결되게 그 선을, 이 윗선을, 요 부분 선을 약간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선이 크라운이랑 브림하고 연결하기 쉽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따로 놀면은 비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을 어떻게 이용할지, 여기서 보정 작업을 이 선을 더 위로 올리면 얘를 좀 깎아주셔야 되는 거고, 내리면 얘를 밑으로 또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 대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 모양도 부드럽게. 제가 원래 원했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정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재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맞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수정 조금만 해서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이 선을 일단 써보고 박음질할 때한번더 보겠습니다. 선은 이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치, 8cm, 12cm 확인하시고 윗변
탑이랑 맞는지 보실 거고요. 얘랑 확 연결이 될 거잖아요. 25cm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잘라내 주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재단하겠습니다. 재봉은 수요일 날 10시에 오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